자, 이번 시간에는 요 밑에 있는 사진 있죠? 이 사진을 이런 식으로 정렬시키는 방법에 대해 살펴볼 거고요. 요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코드가, HTML 코드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게 순서겠죠. 자, 여기 있는 요 이미지를 이렇게 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main이라고 하는 ID 값을 가지고 있는 섹션이 있고요. 그 섹션 안에는 thumbnails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thumbnails 안에 이렇게 div가 하나, 둘, 세 개 있는데 각각의 div가 컬럼 하나하나에 대응되고요. 요 div 안에는 다시 중간에 걸 보죠. a 태그가 이렇게 있어서 a 태그 하나하나들은 행 하나하나에 대응되는 그러한 마크업을 가지고 있는 웹페이지입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생긴 웹페이지를 한번 디자인을 해봅시다. 자, 요걸 사용하기 위해서 이 웹사이트는, 이 템플릿은 뭘 쓰고 있냐면 플럭스라고 하는 효과를 쓰고 있습니다. 플럭스. 자, 플럭스가 뭔지는 제가 만든 수업에서 이게 플럭스에 대한 링크가 있거든요. 저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걸 공부하셨다 라고 제가 간주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우리 예제에서 검사 그리고 여기 있는 메인을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이제 id 값이 메인이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thumbnails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네요. thumbnails 그리고 이 thumbnails에 대해서 display plux를 주게 되면 thumbnails 안에 있는 각각의 태그들, div 태그들이 이 같은 행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근데 같은 행에 위치하긴 했지만 요 각각의 요소들이, 아이템들이 화면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딱 자기의 크기를 고수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화면의 크기에 따라서 각각의 아이템들이 균등하게 커지게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럴 때는 이 thumbnails 바로 밑에 있는 직계, 직계 자식인 div에 대해서 플럭스 grow를 1로 주게 되면 요 각각의 div가 grow 값이 1이 되기 때문에 이 화면의 크기에 따라서 균등하게 이 부피가 커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상하게 안 커진 듯 커진 듯 하죠.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div의 부피를 변경한 것이지 이미지의 부피를 변경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border1pixel solid red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테두리가 생겼죠? 예. 그리고 화면을 키워보면은 테두리에 해당되는 빨간색 부분은 커지지만 그 안쪽에 있는 건 안 커져요. 예, 그건 뭐냐면 이미지입니다. 자, 여기서 테두리 지웠고요. 자, thumbnails 밑에 뭐가 있냐면 a 태그가 있고 각각의 a 태그 안에는 img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저기에 있는 저 img 태그를 width를 100%로 지정을 하게 되면 각 img 태그는 예, 화면 전체를 쓰게 이렇게 화면이 커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요거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요것과는 디자인이 좀 다릅니다. 어때요? 이렇게 예, 여백이 없죠? 그래서 여백을 좀 줘볼 건데요. 자, 여백을 누구에게 주면 되냐면 저는 각각의 컬럼을 담당하는 것이 div거든요. 그래서 저 div에다가 margin right 1rem margin left 1rem 이라고 줘보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백이 생기면서 좀 더 보기 좋은 모습으로 디자인이 바뀌죠. 만약에 여백을 더 주고 싶으면 조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예제를 이렇게 보면은 요 각각의 아이템의 그 경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라운드 처리가 돼서 좀 더 부드럽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라운드 처리를 할 건데 자, 라운드 처리를 누구한테 하냐면 이미지에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이미지에 border
radius라고 하고 그리고 top left 즉 왼쪽의 위쪽이면 여기죠. 자, 여기에다가 얘를 한 5픽셀 정도 0.3rem 그리고 카피해서 탑의 라이트 오른쪽이죠? 이렇게 해서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라운드 값이 처리가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6 정도를 주고 리로드를 해보면 예, 여기에 이렇게 라운드가 들어가서 좀 더 부드럽고 보기 좋은 모습으로 디자인이 바뀌죠. 자, 그 다음에 할 거는 뭐냐면 요 밑에 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있는 텍스트는 가운데 정렬되어 있고 테두리는 하얀색인데 가만 보니까 뒤에 있는 색깔이랑 섞여 있어요. 알파값을 먹은 흰색이겠죠. 자, 그럼 우리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을 저렇게 한번 꾸며봅시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누굴 꾸며야 되는지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img 말고 그 밑에 h3라고 하는 태그가 있고 그 h3라는 태그에다가 우리가 테두리를 주면 되지 않겠어요? 한번 줘보죠. 자, thumbnails 밑에 있는 h3라는 태그에 border 지금은 left 그리고 left에는 1픽셀 solid RGBA 0.5 정도 한번 해볼까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왼쪽 구간에 이렇게 테두리가 생깁니다. 뭐 아직 완성 안 됐죠? 자, 그럼 전 이걸 카피해서 left, right와 bottom에 대해서 똑같은 효과를 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죠. 자, 근데 이것도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있는 이 여백을 없애는 방법은 자, 여기 보면은 여기에 img 태그가 있고 밑에 h3가 있는데 이 둘 사이에 여백이 생긴 첫 번째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h3는 자, 패딩 값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단 말이죠. 자, 요걸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그 CSS에는 기본적으로 HTML의 각각의 태그들은 기본적인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디자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거를 코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곤 하거든요. 그리고 브라우저마저 기본값이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CSS 리셋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그 각각의 태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디자인을 리셋해줍니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자, 그건 되게 많은 오픈소스가 있기 때문에 저는 CSS 리셋으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거 예. 여기 있는 요 코드를 카피해서 자, CSS에다가 reset.css라는 파일을 만들고 저걸 붙여넣기 했습니다. 자, 이렇게 CSS reset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 각각의 태그들 중에서 브라우저마다 다를 수 있는 태그들의 어떤 부피나 이런 것들을 0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CSS reset이라고 하는 저 파일을 index2.html에 역시나 로딩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링크에 여기서 assets에 css에다가 reset.css를 포함을 시키고 우리의 웹페이지를 리로드를 해보면 예, 아까 이렇게 떨어져 있었던 부분이 사라졌죠. 즉, h1 태그는 마진 값이 위와 아래쪽에 들어가 있다라는 기본적인 디자인을 리셋으로 싹 밀어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위에서 예,
그런 기본적인 디자인이 없는 상태에서 코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각각의 그 테두리에다가 우리 똑같이 그 부드럽게 보일 수 있게 라운드 처리를 해봅시다. 자, 여기에서 H3의 아래쪽에 border 아래쪽은 bottom 그리고 왼쪽은 left radius를 0.6rem 카피해서 아래쪽에 right radius를 이렇게 주면 보시는 것처럼 라운드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글자와 테두리 사이의 간격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패딩 값을 예를 들면 0.5rem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패딩 값이 들어갔죠.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하기 위해서 text align을 center로 주고 해보면 가운데 정렬이 됐고요. 그리고 얘처럼 예, 뒤에 있는 색깔과 좀 구분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뭐를 할 거냐면 컬러를 백그라운드로 줄 겁니다. 자, 백그라운드 컬러 RGB A 255 255 255 0.3 정도 한번 줘볼까요? 이렇게 되고 0.1이 좋을 것 같아요. 0.1 얘는 자 여기 있는 0.5들은 0.3 정도? 자 이런 모습이 됐죠. 자, 그 다음에 각각의 간격을 좀 조정하고 싶으면 예, 여기에 요 간격 요건 누굴 조정하면 되겠어요? 자, 검사해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있는 A 태그 하나하나가 그걸 가리키니까 A 태그 밑에다가 마진 값을 주는 거죠. 자, thumbnails의 A 태그 아래쪽에 마진 버튼 1.5rem 이렇게 했는데요. 안 되네요. 안 되는 이유는 아마도 여기 있는 요 A 태그가 디스플레이 즉 블럭 레벨이 아니라 인라인 레벨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A 태그를 저는 블록 레벨로 바꿔볼게요.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바꾸고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블록 레벨이 되면서 각각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좀 눈썰미 있는 분들은 여기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드셨을 건데 이렇게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 그건 왜 그러냐면 요 위에 있는 요거는 이미지고요. 밑에 있는 거는 블록인데 자, 여기 있는 요 이미지는 인라인 방식입니다. 인라인 방식은 라인 헤이트 값이 먹기 때문에 그 값에 의해서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요 img 태그도 디스플레이를 블럭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바꿔보면 아까와는 다르게 여기에 이렇게 떨어져 있던 부분이 착하고 달라붙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작업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모양이 됐어요. 예. 자, 이게 오리지널, 이게 우리가 한 거. 그리고 테두리가 조금 라운드가 너무 커가지고 조금 촌스러운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라운드를 한 0.2 정도로 한번 줘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처리했더니 아까보다 좀 더 제가 보기엔 더 좋은 모습으로 보이고요. 여기 있는 텍스트 역시도 얘는 흰색인데 얘는 흰색이 아니네요. 그래서 저는 흰색으로 바꾸겠습니다. H3의 폰트의 컬러를 화이트로 바꾸고요. 폰트의 사이즈도 0.8rem 정도로 크기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폰트 웨이트도 200 정도를 주고 예, 이렇게 했더니 이 사이트와 거의 비슷한 모습이 됐죠.